사교 집단 신천지가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지만 매주일 소란스럽게 모여들어 위압적인 언동을 벌이는 건 명백한 예배 방해여서 기독교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.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주일 서울 마포구 신촌 성결교회 앞입니다. 신천지 신도 수십여 명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몰려들어 한 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.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한 신천 성결교회 목사는 사죄하라고 소리쳤습니다. 신천지를 이단이라! 이단이라! 욕하는! 욕하는! 성경에! 성경에! 한이 목사! 한이 목사! 나와라! 나와라!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로 온 성도들은 위압적인 신천지 시위에 놀라 황급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. 소음을 측정해 보니 주거 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치인 65데시벨을 훌쩍 넘어 최고 91.3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나 경찰은 육성으로 인한 소음은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에 참다 못한 교인들이 맞불 집회로 나섰습니다. 불쌍하다 신천지! 불쌍하다 신천지! 이 같은 신천지의 교회 앞 시위는 신천지에 대한 교회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교단과 교회들도 신천지의 도 넘은 예배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신촌성결교회 측은 이단 대책팀을 조직하고 교인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. 또 신천지 피해가족연대와 함께 지역 내 신천지 위장포교시설 앞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강경 대응으로 신천지가 이 마포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순천평안교회는 지난 15일 신천지 집회 장소 인근에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척결 집회를 열었습니다. 한 사회적인 집단을 순천 시민들에게 고발해서 순천 시민들이 속지 말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법원은 지난 8월 대전 새로남교회 앞에서 무차별적 시위를 벌인 신천지에 대해 특정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 CBS 뉴스 송결입니다.